안녕하세요. 미니유 ASMR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ASMR 유행이 한참 지났지만 허니버터칩 이팅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이팅 사운드 영상이긴 한데 오랜만에 제 초반 영상 때처럼 좀 많은 히팅 사운드를 찍어볼까 합니다. 제 초반 히팅 사운드 영상을 보시면 말이 굉장히 많아요. 먹는 거는 별로 없다고 느낄 정도로 먹는 소리는 별로 없고 왜 이렇게 말만 많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팅 사운드에서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예전처럼 사담이 많이 들어간 이팅 사운드가 그립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이팅 사운드는 말을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도 말이 많으니 주의하시라고 적을 거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 앞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말이 많을 예정이니 취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말이 많은 ASMR 영상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찍고 또 저렇게도 찍고 다양한 방식으로 찍을 거니까 취향에 맞는 영상으로 이렇게 골라서 선택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허니버터 칩을 어떻게 사게 됐냐면 사실 그 허니버터칩이 이제는 좀 유행이 지나서 동네 슈퍼마켓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있을 법도 한데 이상하게 구하기가 아직도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쉽다. 왜냐면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입맛에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그냥 왜 아직도 쉽게 구하지 못할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저녁 때 거길 어디라 그래야 되지? 강길로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쭉 계속 걸었어요. 1시간 넘게 걷다 보니까 이제 다시 뒤돌아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왕에 이렇게 된거 그냥 쭉 계속 쭉쭉쭉쭉쭉쭉 이 길을 그냥 빠져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쭉 걷다가 빠져나갔는데 난생 처음 보는 동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긴 어디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이제 거리가 나왔는데 거기 슈퍼마켓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슈퍼마켓 앞에 이제 밖에
밖에 진열대에 허니 버터칩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저건 사야 돼. 오면서 아 이거 이팅 사운드 찍어야겠다. 대화하는 방식으로 뭔가 구독자분들이랑 친구처럼 수다 떠는 기분으로 또 오랜만에 줌 마이크를 써봤고요. 그러면 뜯어서 먹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 과자 이렇게 뜯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팍 뜯는 게 되게 마음에 드는 방식인데, 이렇게 뜯는 건 왠지 마음에 안 들고 좀 찝찝해요. 근데 이렇게 확 뜯으면은 근데 저 이거 허니버터칩 사갖고 나와서 조금 걷다가 넘어졌어요. 오른쪽 발목을 접질러가지고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다는. 근데 되게 이상한 게저 되게 자주 그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걷다가 갑자기 넘어져요. 갑자기 발목에 힘이 풀리면서 혹은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갑자기 넘어져요. 그래서 막 가끔씩 친구들이나 저희 언니나 주위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도대체 그러는 이유가 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걸어라. 그러는데, 근데 진짜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냥 힘이 확 풀리면서 넘어지고, 발목 접지르고, 그러는데, 발목이 약간 허공에 떠있는 느낌?
탓인지 모르겠는데 옛날보다 좀덜 달아진 느낌 들어요. 옛날에는 되게 달았던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단맛이 줄어든 것 같지, 왜? 콜라 먹고 싶어진다. 콜라 사올걸. 맛있네요. 제 최근 이팅 사운드 영상들이 거의 말이 없어요. 먹는 소리만 위주로 찍어가지고 예전 히팅 사운드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끔씩은 이렇게 사담이 많은 히팅 사운드 가끔씩 만들게요. 오.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팅 사운드 찍을 때요, 이줌 마이크로 찍는 게더 듣기 아니면 스튜디오 마이크로 찍는 게더 듣기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영상이 2016년도에 올리는 첫 다들 2015년 마무리는 잘하셨나요? 저는 해돋이를 보러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인가? 거기 다녀왔거든요. 새벽에 출발을 해가지고 몇 시에 도착했더라. 아무래도 새벽에 이제 가니까 차가 안 밀려서 제가 서울 살거든요. 서울에서 양양 거기 낙산 해수욕장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한 새벽 3시였나? 그쯤 됐는데 이제 근데 원래는 제가 회를 먹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원래 회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광어회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그날은 딱히 가서 회를 먹어야겠다 뭐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딱 갔는데 거기 이제 횟집이 되게 많잖아요. 거의 다 횟집인데 갑자기 회가 광어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거예요. 아, 죄송해요. 갑자기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거기 어차피 다 횟집이니까 어디가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사람 많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골라서 들어갔거든요. 갔는데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니까 광어의 소자가 7만 원이고 중짜가 9만 원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중짜를 시킬까 소짜를 시킬까 하다가 새벽이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먹을 것 같진 않고 그냥 소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키다시가 나오잖아요. 회 먹기 전에 회 나오기 전에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그냥 뭐 무슨 알 같은 거? 날치알은 아니고 무슨 알인지 모르겠는데 알 같은 거랑 김이랑 콘 뭐 김에다가 그 알이랑 뭐 콘셀러도 그런 걸 이렇게 싸서 쌈으로 먹는 건가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먹진 않았고 콘셀러만 먹었는데 그랬는데 해물숙회가 그거더라고요. 멍게랑 오징어회 멍게회랑 오징어회 되게 비리대요. 제가 비린 거잘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회는 좋아하긴 하지만 비린 건잘못 그래서 멍게 회는 그냥 아예 안 먹고
오징어회를 먹어야겠다 하고 오징어를 봤는데 오징어가 너무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꼭그 산낙지 움직이는 것처럼 좀막 되게 불쌍하고. 근데 그게 살아있는 애가 아니라 이미 죽은 오징어잖아요? 죽었지만 그 신경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거잖아요?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오징어회가 너무 맛있었어요. 기승전 오징어회. 말이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오징어회가 너무 맛있어서, 이거 되게 맛있다. 근데 나는 이제 광어회를 먹을 거니까, 오징어회는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고 광어회를 기다렸는데, 이제 광어회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와, 광어회다, 이러고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못 먹을 정도로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 광어회의 맛이 아니고, 별로 맛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이드 메뉴인 오징어회가 그리고 나서 이제 7시 41분에 해가 뜬대요. 그래서 이제 쭉 계속 기다리다가 아침 7시 20분쯤에 해수욕장 거기 바닷가로 갔어요. 근데 제가 옷을 너무 얇게 입고 간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계속 차 안에 있어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게 입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니트에다가 패딩 하나 입고 갔는데 그 해돋이를 기다리는데 아 진짜 7시 20분에 딱 해수욕장으로 가서 그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근데 너무 추우니까 막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저기 뜬 저기 곧 뜨게 될저 해는 어제도 뜨고 그저께도 뜨고 항상 뜨는 그냥 똑같은 해일 뿐인데 굳이 내가 저것을 왜 막, 그니까 되게 어이없죠. 제가 생각해도. 아니, 내가 억지로 끌려고 간 것도 아니고, 내 발로 간 건데. 그냥 막, 아, 너무 추우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이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10분만 기다리면 해가 뜰 거고, 그러면 나는 저 해를 보고 사진을 찍고 따뜻한 차 안에 들어갈 수 있어.
해는 떴고, 해가 참 1분이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솟아오르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재작년에도 그 똑같이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서 해돋이를 봤거든요. 근데도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와, 해 정말 예쁘다. 정말 빨갰어요. 해가 이렇게 빨갛게 뜨고 그 주위는 이제 그 해의 영향으로 조금 조금씩 막 주홍빛 또 붉은빛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물감 엎질른 듯이 가운데에는 해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폰카로 찍으니까 정말 해가 막 이렇게 점처럼 너무 볼품없이 나왔는데 역시 그런 자연은 사람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져갈 걸 약간 후회도 되고. 근데 그거 그 빨간 해랑 이게 양옆에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그 해의 잔 빛들을 보는데 갑자기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생각이 났어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해가 이렇게 솟아올랐는데 완전히 다 솟아오를 때까지 보지 않고 그냥 한 3분의 2 솟아오른 거 보고 사진 찍고 아 도저히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뒤 돌아서 이렇게 차로 막 가고 있는데 뒤편에 보니까 낫다리 뜬 거예요. 낫다리 떴는데 진짜 예뻤어요. 오히려 해보다 그 달이 더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너무 예쁜 기억으로. 되게 예쁘다. 막 되게 막 시원하고 선선하고 뭔가 쓸쓸한 느낌? 제가 블로그에 사진도 올렸거든요. 한번 보고 싶으신, 궁금하시면은 놀러 오셔도.
소리 내는 데에 집중을 조금 덜 했습니다. 그리고 저 조만간에 줌에이트 6 구매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걸로도 이제 영상을 자주 찍을 것 같아요. 3D오랑 병행해서. 오늘은 사담 위주의 에이팅 사운드를 찍어봤는데, 이런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가끔씩은 이렇게 말하는 거 위주로 그냥 말하면서 그냥 간식 먹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의 에이팅 사운드도 가끔씩 찍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